자,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뭐 물론 결과야 뭐 합격자 불합격자 이렇게 뭐 나뉘기는 하겠지만은 일단 지금까지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나 고생한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은 그런 희생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면은 분명합니다. 합격 불합격의 문제가 아니라요. 자,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시험을 여러 번 보고 실패도 많이 했는데 항상 시험 끝나고 나면은 강원도 강릉에 있는 경포대를 매번 갔다 온 기억이 좀 나요. 여러분들이 지금 과거에 저의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많이 좀 아프고 그럽니다. 자,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했던 거 보상받자고요. 그런데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, 나 먼저 챙기지 마시고요. 주변에서 여러분들 뭐 학습하시고 공부하시느라고 배려하고 시간적인 그리고 뭐 금전적인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. 배우자, 가족, 부모님, 친구 뭐 여러 분들이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. 그런 분들 위한 우리 보상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. 뭐 보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여러분들이 좀 여유가 되신다라고 하면은 그분들하고 약속하고 해서 근교로 나가시면은 우리 외식할 수 있는 그런 가족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 공간들이 있죠. 이런데 여러분들이 예약을 먼저 하세요. 예약을 하시고 초대하셔서 그동안 고맙다.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또 해주시기 바라고요.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. 제가 요리를 너무 좋아해서 그러는데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은 그 요리하는 방법들 많이 나오잖아요. 제가 뭐 추천드린다고 하면은 아주 저가에, 그쵸? 돼지고기 앞다리살 뭐 15,000원 한 덩어리 큰 거 사셔가지고 동파육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동파육을 맛있게 만드신 다음에 설탕 꼭 넣어야 돼요. 맛있게 만든 다음에 가족이라든지 지인분들을 초대하셔서 맛있는 음식들 대접도 해드리고 여러분들도 힐링 받으시고 그리고 뭐 흥이 나면은 뭐 술 한잔 드시고 이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보상을 해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 다음이 나예요. 아셨죠? 그 다음에 나에 대한 보상은 여러분들이 각각의 뭐 취미라든지 뭐 영화를 보신다 아니면 집에서 계속 자겠다 또는 여행을 훌쩍 떠나고 싶다. 자, 이런 부분들을 다 기획을 하시기 바랍니다. 뭐 여행지에 대해서 뭐 제가 다녀온 곳을 뭐 추천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행지가 있잖아요. 산이면 산 아니면 도시면 서울도 괜찮아요. 아니면 제주도 괜찮고 해외여행보다는 국내에 구석구석 가볼 만한 곳이 많이 있으니까 다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멘탈 관리 잘 하셔가지고 내년을 위한 합격은 합격, 합격자는 합격자, 이게 혹시라도 실패하신 분들은 실패하신 분들 재도전, 이런 도약의 그 발판을 착실하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동안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정말로 정말로 고생하셨어요. 너무 고생하신 거 지금부터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